동세대에 이제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 그리고 또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곡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또 가장 데뷔 초기에 보여드렸던 노모얼 드림이나 꿈에 대해서 얘기했던 꿈과 행복에 대해서는 또 또래 친구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뱁새 혹은 쩔어의 노래 등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데뷔 초에 공개했던 그런 공개곡이었던 본싱어라든지 아니면 가장 최근에 나와 있었던 Love Yourself라는 앨범에서 두 개의 히든 트랙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데요. 그런 곡들이 이번 캠페인과 좀 취지가 잘 맞는 곡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일정 금액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좋은 캠페인과 좋은 프로젝트를 시작함으로써 저희 멤버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같이 굉장히 즐거운 일을 하는 하나의 그냥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또 저희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도 금액을 입정한 금액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방식대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